우리 삼바 개버릇은 여전하네. 이제 대학생도 됐는데 지성인답게 살 수 없을까? 그제 과장은 어디서 조여봤어? 어? 이거? 뭐 유물이야? 단가에서 3,000원이다? 아, 10년 전 걸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야 똑같다. 야, 이거 입으니까 팬더분식 아저씨가 연희대생이냐면서 떡볶이사한테 계란 서비스로 줬어. 좋냐? 계란 얻어먹어서? 아? 나쁠 건 없지? 아, 정말 너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아이야. 네, 비록 들어올 땐 올머스트 문 닫고 들어왔지만 대학 간판 딱 등이었고 자본주의 사들이 쫙 올라타서 역전의 주인공으로. 멋지다. 고마워. 친구. 나 멋진 짱짱맨이야. 그러게, 좀만 덜 생기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4일부터 학점 따야 돼서 그 전에 바짝 땡겨야 되는데 당장 과일빵꾸나 치즈보다 어디 쌤빵하냐. 야, 쉬엄쉬엄해. 너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며? 당장 생활비 있잖아. 엄마, 가난이 왜 역같은 줄 알아?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거든. 미래를 그리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현재만 막기 급급하니까 미래를 그릴 수 없어. 그래서 가난이 역같은 거야. 아, 이 가난의 고리를 끊으려면 목돈이 필요해. 평생 하급지급 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 야, 더 해봐. 뭘? 그 있어 보이는 말. 야, 난 네가 그런 말할 때마다 막 짜릿하더라. 내 딸이 역시 명문대생이구나 싶고 나 기분이 썩 괜찮아. 그래? 이건? 야, 젓가락. 무슨 당이 될 것 같아. 여기보단 비관학식이 더 맛있는데.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나 하지. 아니요, 괜찮아. 학생, 돈을 믿나? 그렇다면 그녀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클럽숍은 안 된대. 내가 기사다. 용인이가 술이 많이 굽었나 보네. 남의 술을 왜 뺏어 마셔? 공동은 배웠지. 제가 말다. 반장은 나보셔. 반장님이시. 괜찮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응? 나 먼저 멀쩡한데. 티칼 미역 좀 삶았다. 너희들도 좀 먹어봐라. 얼만지긴데.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사도 잘하고. 아이, 깜짝이야. 이게 초장 찍어서 먹어. 가시다 물지 않네. 야, 너 오늘 많이 물아. 너가 오늘 시장 치면 박수 줬다 이거. 감사합니다. 일 한잔 해라 빨리. 예. 완전 센스쟁이. 오늘 금주다. 아, 또 분위기 깨고 있네. 자자자 한잔 많이 물아 많이 물아. 고기도 많고. 저 아이고 또 욕받네. 안 먹을게요. 진짜로. 잘 잤어요. 옆에서 소리 질러도 모르겠던데. 소리 질렀어요? 아니. 네.
야, 먹고 해. 흘리잖아. 네. 뭐가 됐다는 거야? 괜히 내가 진 거 같잖아. 맛있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그냥 먹든지 얘기를 하든지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냐? 난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갑자기 또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딴 고민할 때가 아닌데. 시간 없어. 돈 없어. 근데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부럽다. 철 없어, 도웨이. 야, 돈 많고 막 별거 다 가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너 하나 있잖아. 오,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네 젊잖아. 원래 그거 하나 있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야. 난 그거 누가 돈 주고 사간다면 당장 팔아버리고 싶거든? 난 빨리 나이 들어서 돈 있고 안정을 팍팍 누리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아, 신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어. 자, 아, 아. 아니 뭐 엄밀히 말하면 차인 건 아니고. 그새 좋아했다, 그새 차이고. 아니 아무리 금사빠라지만 이건 뭐 진행속도가 거의 5G. 아니 7G야. 직접적으로 차인 건 아니라고. 그럼 뭔데? 간접적으로 차인. 아이 그래 잘 됐어. 어차피 차일 거 그냥 빨리빨리 차이는 게 낫지. 그리고 당장 성격에 규칙 어겨가면서 너랑 만나기라도 하겠냐? 그런가? 시스 금지 때문인가? 근데 또 유민 선배 케이스를 보면 그런 거 같진 않아, 그지? 그러게, 너네. 그냥 내가 싫은 거네. 참, 너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좋아 우리 오락가락 하는구나. 됐어! 나 싫다는 사람 나도 싫어. 두고 봐. 무슨 일 있었냐는데 쿨하게 대해줄 테니까. 제일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당연하지. 기댈 거라고는 지 머리밖에 없는 자식이. 그런 이유로 대학도 못 가면? 어휴, 성공하면 좀 착하다. 이봐, 누나한테 꼭 엄마 같아. 엄마 있잖아. 부모님 몫은 부모님이 하게 둬. 아이고, 부잣집 도련님은 뭘 알겠어? 왜 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해? 아니, 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분 나빴어? 나도 있어, 힘든 거. 뭐가 힘든데? 이렇게 난 힘든 게 없을 거란 사람들의 시선? 넘버원! 단장 실출입 금지! 단장실엔 단복 및 보안 자료들을 보관하기에 신입생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장실이 어떻게 돼? 넘버 투. 단복 금지. 응원단에게 단복은 신성한 것이기에 신입생은 정식 단원이 되기 전까지 단복을 입는 것도 보는 것도 금지한다. 이미 봤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야? 동거 입단이야? 테이블. 하나님 욕하지 마. 자, 조용 조용. 그럼 넘버 3. 단내연의 시 금지. 단원 간의 연애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금지한다. 절대 네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탈퇴. 날리는 거지 뭐. 자, 그럼 이렇게 모인 신입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로 모두 태야. 엄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근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쩔 거야? 뭐 어째? 선택해야 된다면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 더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지.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나? 돈. 아, 진짜 넌 내 딸이지만 너무 속물이다. 어? 아우, 아우 진짜 장해 우리 딸. 그럼 우리한테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땅땅땅 돈을 택하시오. 그치? 그럼,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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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많이 먹으면 조리가 안 되는데. 이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제 못 먹었단 말이에요. 김치, 꼬마 김치 샀어야 되는데. 알타리라도 줄까? 있어요? 응. 알타리. 알타리. 단장, 어디 가서 이런 오독하게 하지 마요. 아닌데? 애들은 다 웃던데? 그건 그냥 권력이 굴복한 거죠. 속으로 다 쌍욕하고 있을걸요? 진짜 나니까 이런 말 해준다. 고마운 줄 알아요. 그렇게 재밌나? 뭐 간간히 생각나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피식할 정도면 돼요. 요새 뭐 별일은 없지? 뭔 별일이야? 없으면 됐다.